도착했는데 비는 그쳤습니다. 근데 삼척 시내가 온통 안개로 뒤덮여 가지고 아 멋지네. 아주 회색 도시로 변해버렸네. 이게 아주 딱 먹기에 딱 좋네. 지치도 가격은 똑같네. 참가산이랑 길에 4만원. 5시에 되도록 바로 입찰하나요? 5시부터 입찰이요. 아, 바로? 내서 내리자마자? 내일 거실에 내려놓지. 아 내려놓고. 반 올라가야 되겠네. 계곡 물 수량을 보니까 폭포 물이 이렇게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도 좀 그런데. 아, 다람쥐가 앞에서 길을 안내하네. 아, 예쁘다. 예쁘다. 경사도가 좀 있네요.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산을 안 타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할 수도 있는 구간이네요. 좀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와, 안개가 쫙하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무건리 쪽 이쪽하고 저 삼척 쪽에는 산을 그냥 허리를 그냥 은혜들이 착 끼고 돌아가지고 아 너무 멋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산길이 안개가 껴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지죠? 안개가 자꾸 껴가지고 분위기 아주 짱입니다. 날씨가 개가지고 운해도 많고 이끼 폭포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좋네. 얼른 또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야, 근데 너무 좋아요. 하늘도 열리고. 이끼 폭포에는 빛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걱정이네. 이제 딱 절반 왔네요. 아직 1.5km 더 가야 되네. 아우, 한 시간 가까이 더 가야 되네요. 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네? 한 500m만 가면 될 것 같아. 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정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찍고, 폭포 잘 찍고 지금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 자리가 초등학교 삼척시급 초등학교 무건 분교에 있었던 자리라네. 이야, 이렇게 첩첩 산 중에 무건이 요 분교가 초등학교 분교가 있었던 자리가 여기라네요. 이야, 이 첩첩 산 중에 학교에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하게만 느껴지네. 그러니 96년도인가? 그때까지 300명이 살았대요. 여기 300명 정도가. 예, 여기서 많이 살았다고 그랬더라고요. 이야, 엄청나네. 여기 집이 있네. 올라갈 때 못 봤는데 저 꼭대기에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야. 드디어 이거는. 지금은. 아니, 저 뭐야. 사람은. 이야, 장작이고 항아리고 뭐고 다 있네, 지금. 이야. 어우. 멋지네. 아, 우리는 시골 사람이라 이런 거 보면 정감이 가가지고. 그렇죠. 야, 우리도 옛날 이렇게 살았잖아요. 아니, 여기. 야. 얼마 전 거. 저기만 해도 저기. 그러니까요. 야. 갑자기 동네에 있는 건데. 저 위에 저건 화장실이고, 저건. 네. 뒷간. 야. 아니, 올라갈 땐 안 보이는데 저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있더라고. 아니, 이거 봐. 여기저기 다 집이네. 야, 여기 저 집에도 여기 몇 가구가 살았었네. 네. 어우. 그게 96년도 한 300명 정도 살았다는 게 말이 맞네. 야, 이거 몇 가구가 살았네. 여기도. 이 집은 크네. 이거 아주. 아마 요 집하고 요 집하고 틀린 것 같아. 글쎄, 요, 저 소유하고 그죠? 있나 봐요. 저기 들어가는 입구를 나무로 다 막아놓은 거. 아우, 저기도 그러네. 그죠? 야, 야, 여기도 사람. 어디서 오셨어요? 저 수원에서 왔어요. 아, 뭐, 더 멀리 오서. 예, 그래가지고 어제 하룻밤, 저 삼척까지 자고. 아, 진짜. 야, 오늘. 산에 오셨구나. 예, 저, 외국에. 이끼기고. 아, 저는 저. 야, 여기 참 멋있네, 이게. 자,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야, 이거 얼마 전까지 사람이 살았던 흔적 있네, 여긴. 야, 멋집니다. 야, 여기 지금 사람이 살고 계신가? 이거 된 거 보면 사람이 살고 계시지 않은데 수건이 뭐 다 걸려있네. 아우, 정말 멋집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하도 정겨워서 잠깐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이야, 이런 산 고지에 사람 흔적, 살았던 흔적은 있는데 지금 거주는 안 한 것 같아요. 이야, 저쪽 화장실이 위치 거구나. 여기만 해도 하나, 둘, 한 세 가구가 살았던 것 같아. 야, 멋집니다. 살았던 흔적이 아주 정감이 가는 집이네요. 멋집니다. 화장실 있고. 여기 마땅히 집이 없고, 야, 위에는 텃밭이 좀 있고, 야, 정감이 있습니다, 진짜. 요 집하고, 한 집, 올 때, 요 두 집, 야, 내 가구가 살았어요, 여기도.
멋집니다, 아주.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살았다는 게 참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로. 세질. 저 뒤쪽으로 또 한 두 집 있고, 다섯 집이 살았었네. 이야. 이 못 가게 이렇게 막아놨는데, 한번 가볼까요? 어, 교면은, 아, 저 밑으로 또 길이 있구나. 아우. 그 뒤뜰에 와보니까, 이렇게, 사과나무도 있고. 아, 진짜 옛날 생각납니다. 무거운 이끼 계곡, 그냥 이끼만 찍고 그냥 갔지. 이런 거는 세심히 살펴보질 않아서. 여기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어우, 잠겨놨어요. 이 친구 잠궈놨는데, 아우. 이야, 여기도 한 두 집이 사는 것 같아요. 이야, 근데 여기 창고도 있고 축사 같은데, 이야, 여기도 하나 둘 두 가구, 뭔가 두세 가구 살았던 것 같아요. 이야, 1996년도만 해도 한 300명이 거주했다는 게 이게 맞네요. 이거. 이 집은 들어가는 출입구를 막아놔가지고, 야, 저 언덕 꼭대기에 저 집이 있네. 농사 짓고 살았었겠죠. 여기 한 다섯 가구 있어요. 저 위에 세 가구 있고. 현재 지금 살고 계신데요? 지금은 안 사는 것 같아. 한 집은 얼마 전에 그만 저기 살았던 것 같아. 흔적이 있어. 야. 집진이 이렇게 막아놨구나. 예. 네. 후손들이 살려고. 네. 팔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잠그는 거. 산행만 하고, 이게 폭풍을 먹고 갔지. 이런 거를 세심히 안 봤거든요. 근데 저 산 위에서 보니까 뭐 집이 막 있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가봤더니, 와, 얼마 전까지 살았던 흔적이 있어요. 참 멋집니다. 아주 그냥. 이런 산 속에 초등학교 분교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이야, 첩첩 산 중에 사람이 300명이 살았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 이게 믿겨집니까, 이거? 이 산꼭장 이렇게 높은 지대에 초등학교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감이 안 납니다. 이야, 정말 멋지네. 아침에 오름길에 잠깐 들렸다가 인증샷하고 돌탑 좀 쌓고 갔던 지역이네요. 이제 500m 남았습니다. 주차장까지 500m. 부지런히 내려가겠습니다. 물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집이 한 채 있네요. 아, 산 속에 이곳저곳에 집들이 많아요. 96년도까지만 해도 300명 정도 살았다는 게 실감이 갑니다. 여기도 집이 있네요. 아, 동강에 물이 엄청 많이 불어났네. 이렇게 많이 물이 불어났네. 와. 엄청납니다, 아주. 물이.